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예설의 김소영입니다. 올해 유난히 덥게 느껴지는데요. 최근 중국, 인도, 이라크 등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나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열대야가 계속되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기상 특성과 과연 이 무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앞으로의 폭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월 기상 특성입니다. 7월 기상 특성은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전반 강수 집중, 후반 폭염과 열대야 지속입니다. 7월 전반에는 장마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1일에서 6일 동안 전국적으로 100에서 500mm의 비가 내려 전국 평균 222.6mm를 기록하여 7월 평년 강수량의 약 77%에 해당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4일과 5일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강수가 집중되었는데, 강원도 인제 지역에는 5일 하루 동안에 252mm의 비가 내려 7월 극값을 경신하기도 하였습니다. 7월 기상 특성은 계속되는 고온 현상을 들수 있는데, 특히 후반에는 무더위가 지속되었습니다. 후반에 베링해 부근에 강한 고기압이 발달하여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이 정체된 가운데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날이 많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여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일사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19일에서 23일에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동풍의 영향을 받아 서해안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23일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가장자리로부터 고온 다습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 및 동해안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7월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5.5일로 평년 3.9일보다 자주 발생하여 8월 평년 5.3일 수준의 폭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4일로 평년 2.3일보다 1.7일 많았는데, 이중 대부분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무더웠던 하순경인 19일에서 31일에 3.8일로 집중되어 발생하였습니다. 7월 우리나라 기온 및 강수량 경향을 보면 7월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균과 비슷하였습니다. 기온은 전국 평균 기온 25.4도로 평년 24.5도보다 0.9도 높았고, 강수량은 전국 강수량 299.9mm로 평년 289.7mm 대비 104%였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폭염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폭염은 지속되고 낮 최고 기온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8월 4일 이후 우리나라 폭염 관련 기압계 모식도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하층 대기에서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 북부에서 시베리아 남부까지 평년에 비해 약 5도 정도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4일부터 이 가열된 공기가 약 5km 상공 고기압으로 인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4일부터 우리나라 상공에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에 의해 대기가 안정화되어 구름 발생이 줄어들면서 일사가열은 증가하고, 지상에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높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동아시아 해수면 온도입니다. 붉은 선이 25도 선인데, 최근 해수면 온도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공 1.5km 부근 온도 분포와 대기의 흐름입니다. 4일 이후 북한 지방까지 18도 이상 예상되면서 당분간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후 상층의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남아할 경우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 정보를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니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인 12시에서 17시에는 외출이나 격렬한 운동 등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며 적정 실내 온도와 환기 상태를 유지하는 등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숙지하시고 과도한 냉방보다는 적절한 영양 섭취와 가벼운 운동으로 열대야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